안녕하십니까. 방금 소개받은 가수 이종혁의 큰아빠 이규호라고 합니다.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영웅이를 정말로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제 2022년도도 얼마 안 남고 이렇게 다들 모여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. 먼저 여기 이제 활개지의 명준식 대표님이 항상 이렇게 많은 자리를 양해해 주시고 해주셔서 대표님께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,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항상 같이 하시는 좋은 친구들 합창단은 저희보다 항상 그 선배님이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해주시는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맥주를 한잔 하다 보니까 이 벽에 이제 영웅이 엄마하고 영웅이 아빠가 경원선 열차를 타고 여행 갔다 오던 사진을 보게 울컥했습니다. 아, 저게 언제였던가 생각하게 돼요.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유튜브에 가끔 올라와요.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, 참,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,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, 또 영웅이가 벌써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32살이 됐네요. 엊그제께만 해도 정말 음성 부리고 이렇게 하던 아이가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정말로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눈을 쳐다보다가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로 내 발돋움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그 꿈만 같습니다. 또 영웅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정말로 꿈만 같고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꿈만 같을 겁니다. 다 이게 영웅 시대의 팬분들의 덕기로 생각하고 제가 대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